예, 이 칡즙은 주로 뭐 남들은 생칡즙이 좋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질의 위험이 지금같이 온도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제조 과정이나 저장 과정에서 변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에 좋다고 먹는 건데 간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칡즙에 여기에 유리병이 없는 관계로 따라 보겠습니다. 예, 물을 전혀 섞지 않은 칡즙에 어떤 진액입니다. 하나를 더 섞겠습니다. 뭐 칡의 효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다알 거라 믿습니다. 엄청 진하죠? 순수 중탕 칡즙입니다. 맛은 약간 쌉싸름한 게 있어요. 왜냐면 오래 묵어서. 근데 그 쌉싸름한 게 단맛으로 바뀌는 미묘한 맛이 나옵니다. 달면서 쌉싸름한 그런 거. 여성분들은 약간 쌉싸름을 느낄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이 맛을 가지고 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칡의 효능은, 일단 숙취 해소죠. 겨울철, 지금 막 코로나로 많이 속상해 하실 텐데,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드실 텐데, 숙취 해소에 굉장히 뚜렷한 효능이 있고, 요즘 최근 관련 기사에는, 에스트로겐, 다들 아시죠? 여성 호르몬질, 충분히 채워주시는데, 사실 이 칡은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칡즙은. 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봄철에 칡순을 따서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먹어도 충분한 에스트로겐은 섭취가 가능합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칡즙을 대용으로 드시면 좋고 중요한 거는 피는 생명이죠. 피는 생명. 굉장히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뚜렷해서. 중장년층, 요즘 연구에 의하면, 중장년층에 없어서는 안 돼,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칡에 대해서, 물론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잘안 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저희 어머니도 이 칡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금 70, 5세가 넘게 건강하게 살고 계시니 칡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약초는 뿌리 산약초, 뭐 20년 뭐 도라지나 하수오나 더덕이나 뭐 기타 뿌리 산약초들 좋죠. 근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가격이 일단은 자연산, 자연산 좋은 거다 아시면서 못 먹는 이유는 가격 때문에 또 쉽게 못 구해서 또 정말 도움이 될까 믿지 못해서 근데 제가 경험상 자연 산약초를 직업적으로 많이 보내드린 결과 대부분의 좋은 효과를 보십니다. 칡즙은 사실 칡은 제가 잘 캐지 않는 품목이고 잘 하지 않던 재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개고생이거든요. 개고생. 이거 지금 이게 한 20kg인데 이게 일반 뭐 이런 데 소매로 사는 가격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8만 원어치입니다. 8만 원어치. 이거 캐고 8만 원 하루 일당 나오겠냐고. 저라면 일일 용역을 나가겠습니다. 지방 캐고. 농담이고. 어쨌든 이 칡은 굉장히 특히나 이 고산지대에서 캐는 칡은 굉장한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뭐 이걸 들고 또 내려오려면 어마어마한 고생이죠. 제가 게다레 열매 60kg, 70kg 이 정도로 메고 한십몇 년을 내려왔는데, 이게 전문적인 거지요. 통풍 치료제니 결국은 제 하체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산행을 조금 안 해서 조금 나았는데 아킬레스가 완전히 무너져서 산행을 좀 줄이고 이런 유튜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개로 이렇게 해서 전달해 드리고는 있는데, 뭐 기본적인 건 합니다. 하지만은 이거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캐고 내려오고 나름 참 사냥초 일이라는 게 보람은 있지만, 이거는 참 이거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다림집의 경우 일반 단순하게 생칡집이 아니고 중탕입니다. 중탕집인데, 어차피 산약초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모든 성분은 파괴가 되지 않는 한 다도가 있습니다. 파괴되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중탕의 이유를 여러 가지 들려면, 생칡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질의 우려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특히 지금같이도 추웠다가 갑자기 또 너무 따뜻해졌는데, 제조 공정에서 아니면 배송 과정에서 또잘이이 이게 가장 센 레스트로 파우치의 고급 포장기인데, 요것도 잘 붙지가 않는데요. 따뜻할 때 붙는 거라. 그래서 이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판매도 어렵고, 특히나 만약에 혹여 모르게 이게 변질이 됐을 경우에 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생적으로 안전을 요하는 가공품 투성상 중탕을 하는 게 맞는데, 일반 건강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듣기로는 스댕 냄비에서 단시간에 끓여서 많은 양을 낸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요거는 이런 굵은 칡과 그 같이 연결된 것들을 미세하게 분쇄를 해서 항아리에 넣습니다. 항아리. 자료가 나갈 겁니다. 같이 사진으로 항아리에 넣고 약 15시간. 제 산약초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의뢰 서비스 해드리는 산약초 같은 경우는 약 20시간 정도, 100도가 넘지 않는 항아리에서 이렇게 서서히 다림을 하게 되는데, 이 칡칡 같은 경우는 20시간까지는 못하고 한 15시간을 서서히 다림을 한다. 항아리에서 이렇게 요런 방식으로 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 시세보다 소매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면서, 일단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형 알칡칡 같은 경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인들 우선으로 공급해 드리고 있고요. 주변 지역 커뮤니티, 블로그 이웃님, 이런 분들에게 일단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했으니 오래 하진 않습니다. 늦게 시작하고 가장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졌을 때 한번 얼었다 녹았을 때 땅이, 그때 칡칡은 가장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다려서 올해 같은 경우 12월 20, 한 3, 3일, 4일 이 정도 때 처음 채취를 했고요. 판매가 시작됐고, 20, 어쨌든 20일 이후에 판매가 시작됐고, 다림과 판매가 시작됐고, 2월까지밖에 안 합니다. 그 이후나 그 이전은 맛이 없어서 안 합니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상담전화 뭐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언제든 이용을 해주시면 두 상자 이상
의류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렴하고 최고지만 아주 저렴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나름 바쁨으로 유튜브 방송 영상을 많이 찍고도 올리지도 못하고 잘 찍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산행과 컨텐츠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고 건강한 정보를 드리는 유튜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이었습니다. 짠! 짠! 예. 오늘은 대형 알칡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뭐 이런 극한 직업이나 이런데 보면 괴물약초, 대물약초 이런 거를 찾으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찾는 그냥 일반 야산에서 이렇게 잠깐 채취하는 게 아닌 고산지대에서 굉장히 힘들게 돌과 흙을 파내가면서 채취하는 괴물 알칡집으로 만든 칡집을 지인들과 블로그 이원님들 그리고 유튜버 이원님들에게 나눔하고 같이 나누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대형 알칡즙, 괴물 알칡즙. 크기를 보시겠습니다. 볼펜 하나만. 볼펜 크기. 볼펜 크기입니다. 볼펜 크기. 굵기가 최대 한 15cm 이상 다 굵습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옥칠 형태로. 왜 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알이 아니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 칡즙 관련해서 일반 칡보다 약간 쌉쌀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해가 무거운 거고 고산지대에서는 서서히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묵은 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실제 헌터들이라고 하죠. 극한 직업의 헌터들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기도 합니다. 이렇게 검은 흑칡, 검은 방송에 나왔죠. 검은 진주의 산속의 검은 진주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가로 팝니다. 그러나 저희 알칡즙 매우 저렴합니다.